자, 견디님들 안녕하세요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아이들 아침 소식 전해드리려고 카메라 들고 나왔고요. 우선은 여기 테리. 아, 테리 여기 있었구나. 테리 잘 자고 일어나서 밥다 먹었고요. 그리고 여기 꼬리는 지금 새로운 친구 구경하느라고 바빠요. 까미는 계속 저기 견디님 요청으로 유리장 안에서 자게 하긴 했지만 오늘같이 날씨 화창할 때까지 유리장 안에 있으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요쪽에 데리고 나왔고요. 그 조그만 알갱이 간식은 어저께 저랑 좀 친해질 겸 해서 다 먹었고 요 씹는 껌도 지금 여기 하나 더 놔줬습니다. 아, 이제 물 챙겨줄 거고, 지금 다른 아이들 다밥 챙겨주느라고, 이제 물 제가 바로 챙겨줄 거고요. 좀 이따가 데리러 오시면, 견주님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, 여기서 까미 안고 나가시면 될듯 해요. 이렇게 하고, 스피치, 리케. 그리고 저기, 해피. 해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, 중성화 수술이 안 되면, 기저귀 착용을 무조건 이건 어디를 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여기 밥은 여기 닭고기 해갖고 어제 저녁 놔줬던 거다 먹었고 지금 아침 여기 놔준 상태고요. 지금 여기서 안에서 좀 놀게 하다가 좀 이따가 까미가 갈 건데 까미가 가면 이쪽 편으로 이동을 해서 저기 해피도 마찬가지로 좀 바깥에 바람을 좀 쐬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좀 남겨주려고요. 해피 자체가 뭐 워낙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이따가 봐서 제가 기저귀를 좀 뺄까도 생각 중이긴 하지만 우선은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전혀 문제 없고 저한테도 잘 오고 그래서 뭐밥 먹는 거나 이런 거 문제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아침 시작합니다. 까미 견주님 혹시나 만약 일정이 좀 급하셔서 빨리 오셔야 되면 저한테 요 영상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. 지금 아이들 아침 식사는 다 이제 마친 상태고 뭐 정리 조금 하다 보면은 10시 전에 오픈 지금 예 미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아침 소식 전해드리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. 견주님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소식 나누시죠. 자, 이렇게 일요일 아침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. 꼬리 좀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. 꼬리 일로 와. 꼬리는 하여간 새 친구가 오면은 인사 나누고 싶어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해요. 이건 좀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꼬리 견주님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꼬리가 아침에 이제 제가 보통 소형견들을 먼저 밥을 주잖아요. 항상 밥 달라고 저문 앞에 가 있는데 오늘은 대형견들은 지금 밥을 다 먹은 상태예요. 그러니까 저방 쪽은 아예 관심이 없죠. 꼬리도 아무튼 자기 의사표현 확실한 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